샤브샤브의 첫 번째 인기 요인은 바로 마라 육수라는데요. 요즘 인기 많죠. 무한 리필로 나가는 샤브샤브 육수지만 매일 뽑는 것이 원칙. 식용유에 생강과 대파를 먼저 넣고 끓여 기름에 풍미를 올려준 다음 배향과 정향 그리고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와 약재들을 넣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고추까지 넣고 많이 들어가요. 끓여줍니다. 와, 어우 얼얼해. 여기에 고춧가루 한 국자를 넣어 궁극의 매운맛을 낸 후 건더기들은 모두 걸러내면 완성되는 마라기름. 이 마라기름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중국 된장인 두반장을 넣고 끓여줍니다. 이야, 이게 먹게 돼요. 마라육수의 기본 베이스는 담백한 당육수. 달걀 껍질을 모두 벗기고 지방을 제거해 끓인 국물에 마라 소스를 넣어주면 완성되는 마라 육수. 갖가지 채소와 함께. 그렇죠, 채소 말아야죠. 얼큰하면서도 진한 국물에 마라 샤브샤브는 손님들의 발길을 잡는 1등 공신. 아, 맛있겠네요, 여러분. 얼큰한 게 정말 맛있어요. 한참 만나게 드시던 손님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향하는 곳이 있었으니 네, 바로 무한리필 분식 코너. 떡볶이. 각종 튀김에 떡볶이에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담아주면 오케이. 골라 먹는 데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나온다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시라. 이 집에서는 떡볶이를 비롯해 순대, 튀김 등 모든 분식도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듭니다. 무엇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치킨. 튀김옷도 직접 만들고 깨끗한 기름에 바삭하게 튀는 것도 사장님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저대로 봐도 맛있겠어요. 예. 바삭하게 튀긴 치킨을 다시 양념에 묻혀주면 양념치킨 완성. 튀김도 미리 만들어 둘 만도 하건만 갓 튀겨야 가장 맛있다는 소신 때문에 미리 많아도 즉석에서 주문 즉시 바로바로 튀겨주는 사장님. 즉석에서요? 오직 맛을 위해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제가 좀 덜 남더라도 손님들이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래도 저도 같이 행복을 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양이면 양, 맛이면 맛, 정성까지 가득 담긴 무한리필 한산. 쌈채소도 있어요. 손님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돈도 적게 나오고 너무 경제적인 것 같아요. 배 터지게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